네, 사건 대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장기미자 사건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장기미자 사건, 뭐 예를 들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든가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이형호 군 유괴살해 사건 미스터리로 남아 있고요. 경찰청이 지난 2011년부터 전국 17개의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는데 결국 인력 부족 또 뭐 전문성 부족 때문에 많은 사건을 아직도 그대로 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이 남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전담 인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예. 말은 이제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긴 하나 이 이제 담당하는 형사분들은 다른 일도 같이 하면서 미제 사건에 대하여서 이제 좀 또 시간이 있을 때는 들여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효과적인 이제 뭐 치밀한 또는 뭐 체계적인 이런 이제 조사를 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네. 보통 장기 미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가장 큰 게 이제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좀 미스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초동 단계에서 이제 증거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그 제대로 확보를 못 하거나 또 이제 초동 단계에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진술 기록 같은 게 보존이 안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특히 이런 장기 미제 사건의 피해자는 또 대부분 여성이나 어린이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여성이나 어린이 중에 어린이는 실종 이제 경우에 DB를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예. 성인 여성의 데이터베이스, 실종 뭐 미기가 여성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또 따로 뭐 구축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건 왜 그렇죠? 그 어디 가출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성인이다 보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이제 이 개인 정보를 DB화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사건이 신고가 돼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미제에 빠지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서 유사한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유사성 뭐 피해자 프로파일상 유사성이 있는 케이스들이 DB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수사에 이제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좀 가장 안타까운 미제 사건이랄까요?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그 2004년도에 있었던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그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뭐 아이의 무슨 손톱에 사망 이후에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다거나 그러니까 뭐 범인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시신에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고 그런 것들 토대로 봤을 때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당시에 조금만 이제 뭐 전과나 수사 경력 조회 같은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주변을 좀 탐문을 했었으면은 이게 충분히 좀 용의자를 범위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담당 수사반장님이 이 사건은 자살을 하셨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으신 분이 이제 뭐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초등 단계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을 법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직관적인 뭐 그 정보들이 지금 보존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은 사건 해결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 네, 그런 네, 거 제일 네. 큰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자세히 다뤄볼 장기 미제 사건은 강릉 노파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네, 뭐, 지금 이게 이제 그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예. 네. 그 2005년도 5월 13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강릉시에서 일어났는데 7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손발은 전화선으로 또 얼굴에는 노란 테이프, 포장용이 이삿짐 테이프 같은 게 칭칭 감겨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을 못 쉬셔서 결국은 기도폐쇄로 사망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없어진 물건이 있습니다. 금반지하고 할머니의 팔찌가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집안에 뒤진 흔적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침입 강도 살인이다라는 건 추정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초등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찾아야 될 물건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제 자백을 하게 돼가지고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수사 방향이 이제 그 자백한 사람에게로 모두 쏠리게 되면서 지금 미궁에 빠져버리는 이런 이제 사건이 됐었던 거죠. 그 자백했던 사람이 평소 이 살해된 할머니와 가깝게 지냈다고 한 이웃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짓을 왜 자백을 했을까요? 네. 그 현장에 있던 커피잔의 립스틱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립스틱이에요. 할머니 댁에 이제 방문은 틀림없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 이 여성의 이제 자백을 이제 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그 이분을 긴급 체포한 형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사가 자신의 친 누나인 이제 무속인 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뭐 스님인지 무속인인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 지금 뭐 자백을 받아야 되는 이제 대상 립스틱의 주인공의 걔로 찾아가 가지고 그분 형사의 누나죠. 그분이 그 이제 허위 자백을 한 분께 빨리 자백을 안 하면 막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아이고.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그냥 내가 죽였노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증거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됐죠. 자백밖에 없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이것도 확증 편향 일종인가요? 경찰이 누군가 하나 용의자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백한 사람 증거를 그 뒤에 그 사람한테 맞춘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뭐 당시에 이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범인을 검거해야 될 압박감을 느끼면서 결국은 지금 이 여인에게 자백을 받아서 뭐 그 넘기면 종결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아무런 증거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결국 이분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죠. 그럼 그 사람 풀려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고충을 많이 뭐 느끼다가 이제 하여튼 경험을 하고 풀려나긴 풀려났는데요. 당시에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금반지하고 팔찌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냥 자백하기를 이제 계속 강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 작물에 대한 그 추적이 당시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훔쳐갔어야만 하는데 이 금반지와 팔찌는 찾지를 않은 채 자백부터 먼저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것도 수사의 문제점이 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반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경찰이 당시 할머니 얼굴을 감는 데 사용한 테이프에서 쪽지문을 찾아냈다. 네. 일단 쪽지문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지문이 이제 충분히 이렇게 지장을 찍으면은 지문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쪽지문이라는 것은 그 지문의 일부만 남아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뭐 테이프 이제 남아있는 1cm짜리 쪽지문을 보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당시의 기술로는 도저히 뭐 식별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죠. 2017년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쪽지문 기술이 그 사이에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융선을 따라서 이제 이 곡선을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손상을 안 시키고 그런 이제 지문 감식 기술 일종의 그래픽 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문의 주인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지문의 주인은 당시에 정 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예. 이분은 강릉에 살던 분이 아니라 동해시에 살던 분이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35km가량 떨어진 곳에 12년 만에 지문이 일치하는 유력 용의자가 탄생을 한 거죠. 그 어쨌든 쪽지문입니다만 지문을 발견한 기술이 발달해서 이 용의자로 확정되었다. 그러면 이 사건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이제 그 쪽지문의 주인이기는 한데 네. 문제는 초등 단계에서는 이분이 또 자백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자백했던 부분을 번복을 합니다. 수사 과정 중에. 그래서 마지막 재판에 가서는 자기가 하지 않았노라고 나는 강릉에 간 적도 없다. 나는 동해시 근처를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테이프이 결국에는 쪽지만 찍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테이프이 사실은 내가 그 테이프는 사용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테이프이 내가 잃어버린 오토바이 속에 있었다. 아. 그런데 그 오토바이에 있었던 좌석 밑에 이제 그 캐비넷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가져갔는지는 내가 알지를 못한다. 도난당했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그 테이프에 뭐 내가 지문이 찍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테이프를 가지고 강릉으로 가서 그 할머니를 살해한 사람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아하.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당시 알리바이를 확인하기도 좀 어려웠겠네요. 검증하기가 뭐 너무 불가능했었죠. CCTV 같은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가 나도 테이프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집에서 발견된 테이프이 어쩌면 내 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테이프에 지문이 찍힌 것만으로는 살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예. 재판에서 무죄가 내려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확증적인 증거로서 이 테이프에 찍힌 지문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이 이제 그 국민 참여 재판을 했어요. 1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쪽지문이 찍히게 된 경위를 놓고 사실은 이 테이프의 행적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수사관들이 이제 그 테이프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누구 손을 거쳐서 어떻게 거쳐서 이 할머니 댁까지 갔는지를 입증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를 밝히다가 사실 이제 그 배심원들의 주의가 굉장히 산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수사기관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이 테이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집안에서도 테이프를 많이 썼었다는 진술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진술이.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테이프를 이렇게 옷을 클리닝을 안 보내고. 아, 그렇죠. 예. 뭐 보풀하기 같은 거를 본인의 손으로 이렇게 쭉쭉 테이프 같은 걸로 많이 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그런 이제 일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진술이 뒤늦게 이제 이웃들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제 법정에서는 제대로 피력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이 그 테이프가 할머니가 쓰시던 물건이라면 그러면 결국은 그 집에 침입하지 않고는 테이프에 쪽지문이 찍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쪽지문의 임자가 결국 침입한 강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입증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수사기관에서 애당초에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테이프와 연관된 본인의 경험을 굉장히 장황하게 늘어놓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 쪽지문이 찍힌 테이프가 어찌하여 그 집에 가게 된 건지에 수사의 방향을 맞추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방향이 좀 빗나간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처음에는 자백했던 사람이 나중에 진술 번복을 하면서 뭐 수사기관에서 자기가 강압적으로 결국은 몰아붙여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예. 거죠. 좀 답답한 사건이네요. 어쨌든 네, 너무 안타까운 예. 사건입니다. 그 경찰이나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려면은 그 쪽지문 이외에 다른 증거들을 보강하든가 혹은 이 사람의 알리바이를 깨든가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건의 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